키움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움 모닝 노트 오늘은 서상현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이 어젯밤에는 상대적으로는 견조했어요. 다만 뭐 전반적으로는 후반으로 가서 좀 밀리기는 했는데 분위기 좀 짚어볼까요? 그러게요.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관통하는 저기 그 이 키워드는 종목별 테마. 가계약진. 미국도 테마. 테마 장세가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었죠. 사실은. 일단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 이렇게 S&P 500 일중 차트인데요. 네.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상승 출발한 요인은 중국 때문에, 그다음에 독일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때문에 경제 지표가 잘 나왔어요. 일단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 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면 중국의 그 산업 생산에서 자동차 제조업이 15% 증가를 했고요. 소매 판매도 사실은 플러스로 바뀌긴 했지만 자동차를 제외하면 마이너스예요.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근데 이 자동차가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 12% 가까이 급등을 합니다. 전년 대비.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전날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증 말고 그 전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골드만삭스가 분기 말 때문에 뭐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렸어. 그런 식의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급등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어제 많이 올랐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미국의 산업 생산이 잘 못 나왔어요. 예상을 좀 하회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세부 정보를 보니까 첨단 제조업 생산, 이게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야만 1.2% 증가를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뭐 대형 기술주들이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좀 올랐고요. 거기다 또 하나가 뭐냐면 넥스트라 에너지라는 데가 있어요. 유틸리티 업종이긴 한데 친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가 200불대밖에 안 되는데 네. 갑자기 CEO가 이사회의를 딱 열어가지고 4:1 주식 분할을 발표를 합니다. 유행이군요, 이제. 유행이죠. 발표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4:1로 우리 주식 분할을 할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2023년도까지 가이던스를 다 상향 조정합니다. 예, 그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고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넥스트라 에너지가 4:1로 분할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쫙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퍼스트 솔라라든지 뭐 이런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그 신재생과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가 종목들이 4-5%씩 급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키뱅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로쿠하고 넷플릭스를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목표 주가 타겟이 지금 수준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 30-40%씩 뭐 급등 그 좀 더 위로 발표를 합니다. 거기 이제 리서치 하우스 모양이죠? 은행이긴 한데 거기서도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 하죠. 이제 여러 가지 그거 나오면서 스트리밍 회사들이 또 급등을 했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의 미디어 및 통신 컨퍼런스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온라인에서. 여기서 컴캐스트 우리 뭐 그것도 스트리밍 잘 그 차기 주자로 좀 부각되고 있는 이 컴캐스트 CEO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의 여가라든지 활동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 스트리밍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쪽이 좀 튀고 올라오고. 자, 지금까지 말한 거. 스트리밍 업종들,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죠. 네, 두 번째, 그 신재생 에너지가 관련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네, 세 번째, 산업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뭐 일부 기술주들 강세를 좀 보인 거. 그다음에 중국의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차 특히나 뭐 이제 뭐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 많이 팔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 관련된 이게 다예요. 대신에 이제 반대로 그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네. 지수는 좀 올랐지만 이게 보면 오후 들어서 밀렸죠. 네. 이렇게 오후 들어서 밀렸고 장 막판에 살짝 반등을 주면서 끝나긴 했는데 이 오후 들어서 밀렸던 거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보통 한 2% 이상 올라가서 쫙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발표를 하죠. 발표 있어. 그렇죠. 애플워치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발표를 하고 내일부터 이제 그 새로운 소프트웨어 이제 다운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조치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진행했는데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왜 빠진 거예요? 그냥 차익 매물.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정말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기 나와서 저기 그 저 행사를 하는 내용이 좋았다. 내용도 좋았고 주가도 좋았고 내용들도 좋았고 뭐 애플워치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건강 헬스케어 관련된 것들도 괜찮았고요. 그러면 서 팀장도 앞으로 건강은 이상 없는 겁니까? 아 근데 전 애플워치는 안 삽니다. 지금 차고 있는 건 뭐예요? 애플워치요. 있으니까 안 사는 건가? 아니 그게 뭐야? 아니라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샀는데 별로예요? 배터리가 이 충전이 좀 거시기 합니다. 새로 나오는 거 좋겠죠. 2차 전지를 사야 되겠구만. 배터리 문제 해결하려면. 그렇죠. 테슬라를 배터리 데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네. 이제 문제는 자동차 배터리 집어넣게? 네,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좋았는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애플이 2% 상승하던 게 마이너스 1% 넘게 빠졌어요. 장중에. 네. 물론 이제 장 막판에 튀어 올라가면서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애플이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도 10% 넘게 상승하다가 이때 플러스 한 6%까지 고점 대비 한 4, 5%씩 빠집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차익 욕구들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에 또 나쁜 얘기 하나. 그다음에 레나르라는 건설업체가 있어요. 건설업체. 거기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미국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주택가격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건설업체들이 좋잖아요. 네. 실제 잘 나옵니다. 근데 한마디를 하죠. 아 근데 나중에 가서 우리 수주가 어떻게 될지 참 불확실해. 가계 지출이라든지 가계 이제 신용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하면서 건설업체 레나르가 갑자기 밀리기 시작합니다. 건설업체 다 빠져요. 그러니까 뭐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빠지고 또 중요했던 종목군이 하나가 있는데 금융주. 금융주. 특히 시티그룹. 시티그룹은 그거잖아요. 소매 소매 대출이 많은 기업이에요. 개인 대출이 많은. 개인 대출. 그러니까 어제 그 뭐 때문에 어제도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패드에서 이제 정책 당국에서 그 시티그룹에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왜 신용 그 막 리스크 그 관리 잘 안 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너희들 규제를 할 거야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제 급락을 했고요. 또 하나가 CFO가 또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가계 신용 리스크가 너무 커서 우리 충당금을 많이 써야 될 거야. 그래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오늘 7% 빠집니다. 시티그룹이 그렇게 빠져버리니까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여타 금융주들이 다 밀려요. 자 여기서 시사하는 거. 미국 증시가 올라가긴 했는데 테마 위주로 해서 올라갔던 거. 종목이나 테마 위주로. 두 번째, 그 아무리 호재성 재료가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호재성 재료가 끝나면 매물이 투출해야 되는 차익 효과들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시장이 점차 그동안 이제 막무가내로 끌고 올라왔다라면 이제는 하나둘씩 실적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3분기 이 어닝 시즌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부터 이제 또 실적이 네. 발표하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2분기도 마이너스 30%대 있잖아요. 근데 3분기도 마이너스 30%대 YY로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뭐 어닝 그 뭐 서프라이즈 올라가면서 또 낮아지긴 하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면 시장 외에서 나온 뭐 특별한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뭐 여전히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는 화이자는 또 3차 임상 시험에서 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야 우리 그 처음에 이제 임상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 잘못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다 지금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하기로 했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저기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때 뉴스가, 말씀드렸듯이 아, 그 뉴스 이후에 대체적으로 시장의 화두가 뭐냐면 백신에 관련돼서 이제 안정성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사는 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화이자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그런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괜찮았죠. WTO에서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추가로 부과하는 건 이제 룰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건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그게 뭐 어떤 영향력이 있는 판정이에요? 그건 그냥 WTO가 그렇게 나오면 이번에 그 WTO 사무총장 우리 나갔잖아요.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좀 친한 쪽으로 지금 밀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를 하면서 WHO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그다음에 WTO라든지 뭐 이런 국제기구에 대해서 뭐 지원을 끊거나 돈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예, 지원을 끊거나 그 힘들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바이든이 한마디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첫날 트럼프를 지우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이라든지 WHO, WTO 강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월부터 12월까지가 네. 그 미국의 허리케인 주간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허리케인 셀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루이지애나 그 폭우가 나와서 완전히 큰일 났었잖아요. 그때 어땠었냐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육지에 상륙했다가 튕겨져 나와서 다시 이제 그 멕시코만을 가다가 네. 그 루이지애나로 상륙을 하면서 그때 거기다가 폭우를 내렸었는데 지금 셀리가 그 들어가가지고 육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옆에서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거든요. 아니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지.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셀리 그 진행 경로를 좀 보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해양 식추 시설 있잖아요. 그 근처를 지금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여러 가지 수요 감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3% 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국제 유가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전망은 굉장히 낮아졌더라고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급을 크게 증가시키기에도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 이야기 마지막으로. 예,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수를 뭐 큰 폭으로 상승시킬 만한 요인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나왔던 테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상들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한 가지 문제는 미국의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진했었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소매 판매가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바뀌긴 네. 했지만, 이 자동차 산업, 자동차를 제외해버리면 여전히 마이너스 0.6이고, 그 1월에서 8월까지 전체를 해도 마이너스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의 이제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초기 국면이다, 이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식의 하면서 이럴 때는 또 성장주 대신에 가치주로 올라가고 있어서 펀드 쪽의 포트폴리오가 많이 변경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 들어서의 뉴스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꼭 좀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보고 싶네요.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FOMC 얘기는 내일 아침에 나오네요. FOMC는 뭐 내일인데 뭐 네. 전체적으로 장막판이 이게 튀어 올라간 게 FOMC에 대한 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만 움직였지 채권이나 외환시장 대부분의 움직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서사연 팀장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